오늘은 그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그 전술적이거나 전략적으로 그 시장에 그 펼칠 것인가,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, 저희들이 그 한국 레노버가 그 설립된 지가 이미 그 4년이 넘었습니다. 그동안에 싱크패드를 싱크패드를 핏줄에 해서, 그 다음에 데스크탑인 싱크센터,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은 싱크스테이션, 그 다음에 서브인 싱크서브 해가지고 각종 이제 많은 토닥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에 이제 그 판매를 계속 해왔는데, 가장 지금까지 4년 동안 판매하면서 어려웠던 게 컨슈머 시장에 저희들이 그 싱크패드는 커머셜 제품입니다. 기업체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 시장에 팔고 있었습니다. 왜냐? 컨슈머 시장에 그 모델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모든 이제 준비를 마치고 컨슈머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었을 때 어떤 그 뭐 전자랜드를 포함해서 탄탄한 유통망을 가지고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론치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 패드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아 이게 싱크패드하고 다른 제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싱크패드라든지 아이디어 패드는 형제입니다, 형제. 형제라고 하기도 하고, 뭐, 영어로는 뭐, 자매라고 하기도 하고, 그런 그 똑같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기술이 똑같고, 그 다음에 성능이 똑같고, 게다가 그 아이디어 패드, SN2를 비롯해서 아이디어 패드는, 소비자 시장에 수필료로 하는 디자인, 그 다음에 컬러,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그 멀티미디어 기능,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을 하는 게 이번에 그 SN2를 위시로 해서 컨슈머 모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컨슈머 시장에서 저희들이 훌륭한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주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